안녕하세요. 52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이번 주는 바람이 정말 많이 부네요. 열심히 편집 작업하다 문득 창밖을 봤는데 아주 잠깐 4월에 눈 오는 거야? 하는 착각을 했었답니다. 세찬 바람에 집 주변 벚꽃잎들이 눈 내리듯 흩날리는 거였어요. 벚꽃이 지고 나야 정말 따스한 봄이 오려나 봅니다. 매년 이렇게 따스한 봄 기다리다 보면 금방 여름이었던 것 같은 기억은 뭘까요? 봄은 예쁜 만큼 너무 짧다는 거. 그래서 놓칠까봐 마음 졸이게 되는 그런 계절인 듯 합니다. 밤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들이 있을 거라기에 귀한 제라늄들을 현관으로 들여놓았어요. 다음 주쯤 울타리에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가격리하듯 지내던 가족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출근들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한 써니네 일상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침대를 비워낸 후 줄곧 이불을 펴고 자고 아침이면 다시 이불을 개어 이불장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개고 나면 제가 편집 작업하는 책상과 의자, 컴퓨터만 있는 저만의 작업실로 변하는 다용도의 침실이죠. 침대가 없으면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불편하지 않냐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잠들 시간에 맞춰 이불을 펴고 책을 보다가 잠자기 직전 화장실 다녀올 때 한 번 일어나는 거 말고는 다음날 아침 기상할 때까지 달리 일어나고 앉을 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진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침대에 있을 때는 밤에 잠잘 때만 사용하던 침실을 현재는 낮에 저만의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편리하다고 느끼는 중입니다. 매일 아침 이불을 개어 이불장에 정리하고 새로 생긴 방바닥만큼의 여백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꽤 행복한 생활인 것 같아요. 써니네는 미니멀 라이프 실천 훨씬 이전부터 식단만큼은 굉장히 미니멀했거든요. 밥이 주식이 아닌 식단, 일일 이식 식단, 그중 한 끼는 고기를 주 재료로 한 식사를 하는데 하루 한 끼는 고기식을 하기 때문에 저렴한 수입산 냉동고기를 주문해 먹고 있답니다. 고기에 채소들을 넣어 양을 부풀리는데 마침 양배추, 버섯, 양파 등등 모든 채소가 바닥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날은 냉동 수입 삼겹살에 냉동 야채 믹스와 냉동 커리플라워를 넣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개복숭아청, 술 조금, 프락토 올리고당, 간장, 고춧가루, 마늘가루, 양파가루, 후춧가루 등의 양념 소스, 양념 파우더 등을 넣고 볶아주었답니다.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요리한 고기를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입맛이 저절로 싱거워져요. 고기는 수입산 냉동 삼겹살이나 왕목살, 갈매기살을 주로 주문하고요. 수입산 냉동 소고기도 가끔 주문하고요. 그 밖에 닭고기와 오리고기도 종종 주문합니다. 밥이 아닌 고기가 주식이라서 곁들여 먹는 게 피클과 김치 정도입니다. 탄수화물 종류로 식사를 하고 출근하면 너무 일찍 배가 고파진다는 가족들. 자꾸 무언가를 찾아 먹으려고 하게 된대요. 하지만 고기식으로 식사하고 나가면 꽤 오랫동안 든든해서 일하기가 수월하다네요. 오케이 구글. 일주일 서울 날씨. 서울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늘이 흐리겠으며 최고 기온은 평균 10도, 최저 기온은 평균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날씨가 화창하겠으나 식사를 하고 나면 영양제를 먹습니다. 다리 저림이나 눈가 떨림을 예방해주고 우울한 기분 전환에도 효과가 있는 마그네슘은 꼭 빼먹지 않고 먹고요. 제 머리카락이 늘어나는 데 공헌 중인 헤어네일 얼라이브 구미,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E, 오메가3, 피로회복에 좋다며 딸들이 사달라고 한 밀크시슬과 다리가 불편하고 붓기가 있을 때 먹어주면 효과 빠른 고투콜라를 먹습니다. 또 먹고 싶어?
되게 맛있어 보이나. 비타민C와 비타민D는 헤어네일 구미처럼 젤리로 나온 걸 먹었었는데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당분간은 캡슐로 먹으려고요. 먹기만 하면 매번 속이 안 좋아서 이것저것 계속 실패하다가 드리를 찾으시오. 지인의 권유로 구매한 오메가3가 진짜 냄새도 없고 냄새 맞는 거만 먹을 때 불편함이 없어 만족 중이었어요. 고양이에겐 생선 냄새가 나는지 약 먹을 때마다 라온이가 흥분하네요. 고양이가 인정하는 오메가3인가 봅니다. 메알인가 보다 이거. 전 행주는 소창 행주를 쓰고 수세미도 천연 수세미를 씁니다. 주방 세제도 기왕이면 환경에 좋은 걸로 쓰려고 노력 중인데 주방 세제용 디스펜서가 있으면 리필 제품을 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나면 원두를 갈아 드립으로 내려주던 남편이 일찍 출근을 했기 때문에 저 혼자 마실 커피를 직접 내렸습니다. 드립커피 입문용으로 샀던 수동 원두 분쇄기에 원두를 넣고 갈아주려고 하면 그 소리가 싫은지 셜록과 휴가 막 짖는답니다. 전 이 원두 가는 소리가 참 좋은데 말이죠. 특히나 이 수동 원두 분쇄기를 보면 초원의 집 스토리 중 이 조그만 원두 분쇄기에 밀을 넣어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어 그날 먹을 빵을 만드는 얘기가 떠올라 더 친밀감이 느껴지곤 한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실 때도 예쁘게 마셔야 기분이 좋죠? 스토리에 상판을 얹어 만든 간이 테이블에서 근사하게 분위기를 잡아봅니다. 천연염색 임상 실험 중이어서 유튜브 편집과 시간을 쪼개 쓰다 보니 저녁은 최대한 간단하게 먹게 됩니다. 1일 2식 중 기본 룰이 고기와 탄수화물이 함께 소화되게 하지 않기라서 고기 식후 8시간 정도 후에 탄수화물을 먹곤 합니다. 낮에 먹고 싶었던 냉동 핫도그도 빵과 함께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튜브하는 전업주부이다 보니 나름 집에서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써니의 일상. 전업주부일 때보다 유튜브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한 써니의 일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 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